집에 안 내려간 게 틀림없어. 종말이 내려왔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 집에도 안 내려갔고 얘가 어디 간 거니? 나 안다니까요. 녹수다방 DJ한테 갔어요. 설마. 녹수다방인지 어딘지 당장 가봐야겠어.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야? 이 시간에 다방이 문을 열기나 하나? 집은 모르는데. 잘했다, 잘했어. 잘 싸웠다고. 그래, 싸워서 이긴 기분이 어떠냐? 아, 이기긴 누가 이겨요? 난 당하기만 했는데. 정작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아, 시끄러워! 종말이 들어오고 또 싸워, 또? 아, 전화하고 출근 늦추면 돼. 같이 가 움직여보자. 전화해줄게, 출근해. 나도 출근했다가 튼다면 시간을 내볼 테니까. 무슨 연락 있으면 당장 전화해줘. 알았지? 알았어요. 여보세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네, 홍경호입니다. 자네인가? 그래. 아, 그날 내가 많이 취했었지? 예. 미쓰리 기다리는 전화했어요? 예? 아, 그리고 언제 죽을 예. 거야? 예. 그 검사하고는 잘 돼가고요? 아, 그 전화가 아니고요. 그럼. 아파서 어제 결근했어요. 봐서 오늘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하는 거니? 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자는 거야? 잊어버리고 이랬었는데요. 종말이가 안절부절하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까불더니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다. 이거. 네, 미장원입니다. 누구요? 아, 미쓰리 언니요? 예, 바꿔드릴게요. 아, 됐어요. 바꿀 필요 없어요. 출근한 거 알았으면 됐다고요. 참, 웃겨, 정말. 큰일 내래야. 아버님한테 다 일러버릴까 보다. 종말이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아질 일 아닙니까? 여기서 앉았어요.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도대체? 그 뭐 올케랑 싸웠다며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를 제가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아, 그 우리 집에 들린 적 있으세요? 종말이가 철이 좀 없습니다. 꼭 경우에 없는 짓을 하려 들거든. 형씨가 좀 알아서 다 알려주시고 그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 미장원에서 잤을 겁니다. 집에까지 갈 시간은 안 됐었으니까요. 아버지하고 파출소에 앉아있던 바로 그 친구야. 그러니 아버지도 나 찍을 수밖에. 사람을 만나도 어디서 꼭. 자네 집사람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소린지 동생 이름 걱정 말라고 하대. 그렇게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그래? 알았어.